오늘은 무슨 현장이죠? 네, 오늘은 저희 앨범 자켓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2차 때는 저희가 염색도 하고 이제 확 달라진 모습이 있는 반면 1차에는 저희 이런 내추럴한 모습들로 약간 스트릿하게 촬영을 하러 왔잖아요. 네. 오늘 정한 씨 의상 컨셉 약간 BBD하고 약간 에너제틱한 약간 강렬하죠. 오! 인생 살면서 강렬했던 적을 느낀 적 있나요? 네. 언제죠? 형을 처음 만났어요. 형 인상이 강렬했구나. 네. 야야! 현석 씨는요? Yes, sir. 저는 이제 머리 좀 뽑고 밝은 계열로 가면서도 굉장히 스트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하지만 머리는 꼬꾸 깎아, right? 오, 꾹까? 꾹꾹 깎아, right? 우리 하루김 씨는요? 위에 옷 하나 벗었어요, 왜? 아, 더워가지고 지금 이날 씨가 덥다고요? 네, 이번엔 약간 좀 강렬하게 이제 찍어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좀 따뜻해져가지고 벗었어요, 벗었답니다. 따뜻한 마음 인사타고 갈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아역 모델 출신이지 않습니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포즈를 전수해주는 그런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나와주세요. 들어오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네네. 제가 또 아역 모델 출신이잖아요. 맞다. 야 포즈를 전수해 주는 걸로. 오케이 형이. 네. 우리한테. 그죠. 오케이.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오케이. 여러분들이 더 잘 찍거든요. 아 오케이. 야 아니에요 형이 오케이가 뭐야. 네. 한 명씩 네. 이렇게 서주실래요? 네. 이렇게. 포즈를 정해 드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 네네. 네. 형 따라하면 돼. 머리 끌쩍끌쩍 엄지손가락과 다리를 약간 그렇죠 이거예요. 자 이거를 딱 들어서 귀쪽에 갖다 대세요. 네. 아, 이쪽 딱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정환 씨도 얼어서 얼어서 여기서 조금 정환이랑 똑같이 레벨 맞춰야 돼. 뒤에 있는 친구들을 맞춰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후드 잡으세요. 자 한 번에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오늘 이렇게 또 앨범 자켓 1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2차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산뜻한 분위기 오프닝. 예!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자켓 촬영을 찍게 되었는데요. 네, 네 머리가 아이고! 준기야 가야 돼. 어디를 가? 너 이거 한통 터치하는 거야? 어디 계세요? 아니, 카메라는, 아니, 카메라는 들고 가셔야 약 1년 만에 컴백인데요. 전화를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나. 오! 마음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활동에 임하는 그런 네. 마음이, 아. 마인드. 마인드가 바뀌었구나. 마인드가 바뀌었구나. 지현이요? 네? 아, 네. 아, 마인드 현 차례죠, 이제 현 차례예요. 네네. 이 파란색인가요? 파란색이고, 이렇게 초록색깔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사람들 검은색인 줄 알더라고요, 다들. 아, 근데 그... 검은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갈수록 뒷머리는 점점 짧아지는. 이뻐요, 이뻐요. 이렇게 짧아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되네. 아, 이쁩니다. 이쁩니까? 네, 그래서 눈이 원래. 예쁩니다. 이쁩니까? 네, 예쁩니다. 잠깐만, 많이 변했죠? 이게 형광색이었는데 지금 세팅하면서 카메라를 보면은 아, 무려 보이구나. 네. 원래 형광색인데 이게 나도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 하나도 튀었나 검은색 머리 보이긴 해.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우와! 보이나요? 하나, 둘, 셋, 짜잔! 이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으면 되나? 이렇게 찍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촬영 진행하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줄게. 저희 옷
스타일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Yeah. 이런저런 스타일들의 변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죠? 지금 여기서 사실 제일 임팩트 있는 건 재혁이 형이거든요. 재혁이 형. 지금 눈썹에 횡단보도가 돼가지고 제대로 냈어요, 스케치를. 요. 약간 직진, 그 횡단보도. 야. 횡단보도를 그어버렸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직진이라면 이행시 한번. 준경이 먼저 한번. 오케이, 준경이 먼저 시범을.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직! 직! 직진을! 둘, 셋. 진! 진짜로! 하나, 둘, 셋. 직!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직! 직장 힘들다. 하나, 둘, 셋. 진! 진진기리지리진진진. 데뷔하고 초반에는 퍼스트 스텝이었잖아요. 그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떤지. 요즘에는 이제 찍으면서 내가 어떤 각도가 예쁜 거 아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여줘. 진짜. 이게 약간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찍기도 하면서 그거 하다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50g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다가 안녕하세요. 저의 셀프캠. 이제 이번에 이렇게 좋은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그리고 오늘의 TMI 제가 사실 준비해주신 거 같아요. 지금 촬영 중인데 혹시 좀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머리 색깔 바뀌었는데 마음에 드시네요? 네, 저 마음에 들죠. 왜냐하면 이제 검은색 갈색을 원래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네. 컴백 때 이렇게 또 다른 머리색으로 네. 여러분들과 다르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오. 아, 진짜 잘 어울려요. 색깔이 네. 예뻐요. 이렇게 영혼이 없으셨어요? 아, 영혼 많아요. 이제 서운하네. 사실 루퍼는 원래 외모가 상당히 출중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어떤 색을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봐봐요, 딱 어깨는 넓고 얼굴은 그만큼 작고 짱돌이라면서요? 네, 저는 모아 이씨. 벌써부터 이렇게 멋있게 찍고 있는 형들이 보이는데요. 현석이 형 오늘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갑자기 머리를 짧아지더니 많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래퍼라인과 신호등이거든요. 신호등. 네, 여시 형이 빨간색, 현석이 형 노란색, 제가 파란색으로 신호등이 돼버렸습니다. 현석씨, 현석씨.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 이렇게 하고 나서 YGX의 예린님 썰. 네. 그다음에 아이콘 도혁이 형 썰. 네. 그리고 하이텍의 득이 형 썰. 아, 네. 민호 형 썰이 돌아요. 아. 너무 죄송해요. 여러 가지 많은 썰이. 너무 저, 죄송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최형석으로.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될 것 같고. 아우, 정말 잘한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시 형이 이제 빨간 머리를 하고요. 여기 뭐 달라진 뭐 포즈, 뭐 표정이든지. 부끄럽네요. 저는 일단 어지러지기 때문에 저는 안 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대어로 대화할까? 자켓 촬영에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세컨드 스텝인 만큼 이제 다들 성장한 모습이 yeah.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멤버 다 서로 숱해진 것 같아요. 인정 인정. 멋있는 것 같아요. 인정. 인구가 재밌었어요. 네. 자, 이제 저희는 곧 정말 멋있는 노래와 함께 찾아올 테니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네! 돌아오는 트렌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를 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와! 진경 그거 해줘야 돼요? 앵구 돌 치는 소리. 그럼 여기 돌이 있어요? 오 돌이다. 오 오 그냥 준비가 왔다고 상상 못해. 지금 오이 아 그게 퍼스트 스텝. 퍼스트 스텝 갔잖아요. 네, 갔죠. 오, 오!